젖이 나와요? 예.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예. 뇌에서 젖을 내보내라고 하나 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들이 너무 커서 발톱이 너무 커, 날카로우니까 이제 아픈가 봐요. 먹이다가 아야 아야 하면서 도망 나오더라고. 애들한테는 이제 자기 새끼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 같이 대치를 하더라고. 산책 좀 하고 오자. 아이고 이뻐라. 개비 공놀이 좀 하자고. 이리 와봐. 자. 새끼들한테 지금 관심밖에 없어갖고 개비! 이리와! 저한테 오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얘기를 났었나봐요. 깨비는 그 전에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걸 다 길러보지 못하고 딴 데로 이렇게 입양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성 본능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돌보지 않은 그런 애기들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젖도 나오고 애를 품어주게 되거든요. 자, 우리 아가들 그거 먹자. 이제 안 되겠지. 깨비가 태어나서 이제 조금 사랑을 좀 못 받았던 부분들 제가 많이 채워서 모자랐던 사랑들 듬뿍 줘서 같이 좀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